목소리만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맞춰봅니다. 목련가왕 목소리를 찾아라. 지금부터 노래를 한 곡 들려드립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가수의 목소리를 잘 듣고 이 가수가 누구인지를 맞춰주세요. 노래를 부르는 목소리를 듣고 가수 이름 맞추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희들은 언제부턴가 보기를 드립니다. 보기만 분석 잘해도 답이 나오는 보기. 자, 오늘은 어떤 보기가 나갈까요? 보기 주세요. 1번, 이 노래를 부르는 가수는 박성공. 박성공? 예. 좋다. 네. 2번, 박성장. 성공. 성장. 쭉쭉 커라. 네. 자, 그리고요. 3번, 박성현. 박성현. 아, 박성공, 박성장, 박성현. 노래하는 곳에. 유난기의 노래. 와, 이 노래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다. 아, 같이 불러야겠는데, 다 같이. 예.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와우! 노래하는 곳에 사랑이 있고 노래하는 곳에 행복이 있네. 새들이 지적이며 단잠을 깨우면 친구야 손뼉 치며 노래를 부르자. 먼동이 트는 곳에 사랑이 움트면 친구야 손뼉 치며 노래를 부르자. 노래하는 곳에 사랑이 있고 노래하는 곳에 행복이 있네. 하늘은 푸르르고 태양이 빛날 때 친구야 손뼉 치며 노래를 부르자. 새하얀 구름처럼 하늘을 나르며 친구야 손뼉 치며 노래를 부르자. 노래하는 곳에 사랑이 있고 노래하는 곳에 행복이 있네. 노래하는 곳에 사랑이 있고 오랜만에 대전 네. MBC 라디오에 찾아왔습니다. 네. 요즘에 꽃길 인생이란 노래로 네. 네, 꽃길만 걸으면서 행복하게 노래하고 있는 박성현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들려드릴 노래가 꽃길 인생? 네, 꽃길 인생이란 노래입니다. 이 노래에 그 뭔가를 담고 있나요? 이 노래가 일단은 짐작은 갑니다만. 네, 가사 말이 굉장히 따뜻한 곡이에요. 따뜻한 곡이고 사실 가장 소중한 사람, 네, 가장 소중한 사람한테 우리가 고마움의 표시를 좀 못하잖아요. 소홀하지. 그렇죠. 네,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 내 인생의 꽃길이다. 네, 그런 가사말의 곡입니다. 그래서 결혼식 축가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도 부르고 있지만 또 아는 가수들이 이 노래를 또 결혼식 축가로도 불러주고 있어요. 가장 네. 가까운 사람한테 고맙고 네. 아, 어떤 그런 느낌의 맞습니다. 소중한 얘기. 사람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와우.
하늘 속에 수많은 인연을 맺고 모래알 속에 진주 같은 너 하나를 얻었다. 내 편이 되어준 너를 부족한 내가 사랑해도 되겠니? 기다리듯이 누군가 그리워하는 그 마음들이 하늘에 닿아 너 하나를 보냈다. 내 편이 되어준 너를 부족한 내가 사랑해도 되겠니? 힐링싱어라는 별명을 갖고 있나요? 여기 지금 문자로도 힐링싱어라고. 아, 제가 사실 네. 그 요즘에 이제 많이들 하는 것 중에서 너튜브라고 있어요. 네. 네. 너튜브에 그 제 채널이 하나 있는데 네. 거기 앞에 제목이 힐링싱어 박성현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목소리를 듣고 위안을 받고 어떤 분들은 우울증 약을 드시다가 아이고. 저를 만나게 돼서 안 먹게 됐다라고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내 노래 같은 아, 노래 하나로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힐링을 시켜주고 위로를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2151번님이 물론 결혼 축하로도 좋지만 우리네 그 노부부들한테도 인생의 노래가 돼주는 그런 느낌 받았어요. 저 박수 칠게요 하시면서 문자 주셨어요. 칠순잔치에서 꽃길 인생을 불렀는데 어머님이 우시더라고요. 아, 네. 제 노래 한번 들려드릴게요라고 해서 꽃길 인생을 들려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아 정말 이 왜 감동적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누군가한테 이렇게 바치는 노래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 누군가 나한테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해주면 정말 감동을 할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예예. 네. 이제 우리 또 지역에 계시죠? 네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불러만 주시면은 예예. 네, 이빨만 닦고 오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끝으로 좀 인사 좀 해주시죠. 아주 짧고 좀 강하게 할게요.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앞으로 꽃길 인생만 가자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자, 가수 박성현 씨였습니다. 여보게 세월 들으면서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